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두정이 이 전체 신명시를 또 한바탕 뒤집어 놨었는데, 하지만 그번 사건을 통하여 두정은 이 자신이 주변에 단단한 보디가드가 없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여 저번 회에서 그 전칭이 두정이 멱살을 꽉 잡아주자 어떠했었죠? 흡사 어른이 당모가지를 비틀듯이 뻐득뻐득 거리면서 이 꼼짝달싹을 못했잖아요. 만약 부정이 신변에 원빈 같은 놈이 좌우를 봐주게 되면은 그러한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두정은 자신이 부친이 두칭린한테 부탁하여서 이 타오창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타오창은 베이징 중나하에서 당중앙 최고층 간부들을 허위했었던 보디가드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나하이란 이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같은 곳인데 중국의 시진핑이 사무를 보는 곳인데, 그럼 이러한 곳에서 보디가드를 했었던 타오창이었었으니 그 보디가드계에서는 이 제일 최종의 에이스겠죠. 이러한 타오창을 이 두칭린이 겨우 빼내서 두정을 따르게 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타오창이 맨몸으로 싸우는 데서는 이 거의 뭐 대서명이 달려도 상대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제 든든한 보디가드를 얻었으니 조금 안심은 되는데, 에이, 그래도 어디 가서 멘즈가 안 섰다고 합니다. 그 난다긴다 하는 쪽나하의 보디가드는 이 싸움에서 셌지만 이 조직이 간바지 패기가 없었으니 말이었죠. 두정이 어디 가서 셌냐 하자면 그래도 이름도 있고 이 분위기도 완전 쩌는 깡패 두목을 끌고 다녀야 이 멘즈가 서겠는데, 그 류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번 이야기에서 기억나시죠? 두정이 뒤를 봐주겠으니까 이 총을 쏘라고 했었는데도 류용이 우물쭈물 했잖아요. 류용은 막무가내 성질이 아니고 이 냉정한 성질이니까 그 두정이 눈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여 저번에 봤었던 쪼에 나는 얻고 싶은데 이 기회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 웬 나는 보고 니 내 밑으로 오라 하고 할 순 없겠죠. 그렇게 애매했던 이 둘이 관계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체 어떠한 사건이냐고요? 네, 오랜만에 이 서판구역이 강바즈 왕주잉이 이야기인데, 이 시리즈는 쪼웨나니 시리즈이니 그 왕주잉이 겪었던 싸움들은 제가 거의 다루지를 않았었는데, 사실 왕주잉도 쉽게 그 자리에까지 오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계구역이 흑사회 근영민무로까지 올라가는 게 어디 쉽겠냐고요. 왕주잉이 제일 처음에 개뿔도 안 되었던 시기에 이 한 번은 거의 죽을 뻔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운전기사였던 숭마오를 데리고 이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적들이 매복에 걸려들었다고 하는데, 왕주잉을 벼르고 있던 건달놈들 15명이서 그 왕주잉을 이 식당 안에다 가둬뒀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다들 식칼들을 챙겨갖고 이 안에 들어가서 난도질을 해놓으려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 별일 없어 보이던 운전기사 숙모가 글쎄 이 문을 꽉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왜 이래?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야 왕주인가 너 딱 거기 서라! 숙모가 자신이 몸으로 문을 꽉 틀어잡고 막아서 그 왕주인이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빠난 이 상대방 놈들이 이 숙모한테 칼질을 콱콱 날려댔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인연을 과연 몇 번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뒤 왕주잉은 이 숙모를 친동생처럼 아꼈었고 해마다 생일잔치를 아주 거하게 치러줬다고 하는데, 그날도 이 98년도 숙모를 위한 생일잔치였다고 합니다. 물론 왕주잉이 생일이 아니고 이 수하의 아우이 생일이니 쪼웨난 같은 큰형님들은 참가를 안했지만 말입니다. 숙모의 친구들과 조직의 의형제들이 이 다들 축하해주면서 아주 북적북적하게 쉬었다고 하는데, 이어 1차가 끝나고 또 2차로 룸사롱에 가서 아가씨 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먼저 이 어두컴컴한 룸 안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이 풀 걸 다 풀자 12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어 왕주잉이 룸사롱 불을 확 켜고는 이 축하 의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숙모야, 이리 나와서 우통을 까봐라. 그러자 왜요? 이 다른 부하놈들이 질색하는데, 우린 이 곁에 아가씨들 우통에 관심이 있지 저 나그네 우통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하고요. 하지만 그 숙모가 위통을 확 까자 이 다들 엄지손가락을 쳐 빼드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 그 숙모의 온몸에는 이 길고 깊은 칼자국들로 이 쫙쫙 그어져 있었기 때문인데, 야들아 다들 잘 봐라, 여기 이 숙모의 오른팔에 난 칼자국은 내한테 날아오는 칼을 막느라고 찍힌 거다.
다들 우리 숙모의 의리를 위해 건배! 그렇게 왕주인과 나머지 의형제들이 양주 한 컵씩 쭉 건배를 하였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 등 뒤에 제일 깊숙한 칼자국들이 보이지? 이는 숙모가 내를 먼저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이 자신이 등으로 놈들을 막아낸 게다. 너희들 상상이나 가냐? 에? 이 얼마나 아팠겠냐? 이토록 피가 물보다 진하듯이 의리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다. 야들아, 자 다시 한번 숙모의 의리를 위해서 건배! 숙모의 온몸에는 7개의 깊숙한 칼자국이 남아있었으며 이놈들도 다들 7잔을 연속 건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그 당시 숙모의 영웅담을 듣는데 말입니다. 야야야! 적들 밀어버려라! 이 룸 밖에서 무서운 고함 소리와 함께 쿵쾅쿵쾅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딱 봐도 문 밖에서 지금 한바탕 싸움이 붙은 거겠는데, 이 좋은 날에 어나 이렇게 재수없게 노니? 앞에서 숙모의 연설을 해대던 왕주인이 글쎄 이 순간 욱해놨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나와 바리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 말입니다. 네, 이 갑자기 뭔가 휙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 짱그랑 하면서 왕주인이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다 해님에? 뒤에서 따라 나오던 부하놈들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고 보니, 네, 글쎄 이 자신이 두목이 왕주인이 그놈들이 서로 싸우다가 던진 맥주병에 이 머리를 맞은 거였다는데, 네 이것들 그냥 와, 네, 금방까지 어떠했었죠? 그 숙모가 어떻게 의리 있고 이 확실한 형제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늘어놓았는데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숙모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 뒤에 30명이 건달들이 뒤따라 들어가서 이 쿵쾅쿵쾅 밟아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싸움은 정말로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동네는 맨날 이러한 원인으로 싸우느라고 단 하루라도 조용한 나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쿵쾅쿵쾅 쾅쾅쾅 하고 한참 동안 박살내자 이 싸그리 쓸어눕혔다고 하는데, 아이쿠야, 그제야 왕주인이 이 머리를 쓱쓱 만지면서 일어나는데, 이거 뭔 마른 하늘에 맥주병이라니? 네, 이것도 이거 공부는 안 하고 뭣들 하는 거야? 네,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그 밖에서 아까 싸웠던 두 무리 놈들이 딱 봐도 고삐리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놈들이 술 마시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이 싸우다가 맥주병이 잘못 날아온 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날 이거는 그냥 사고였었는데, 됐다! 다들 이제 애들인데 놔둬라! 가자! 만약 다른 깡패 놈들이었더라면 이걸로 어림이 없겠는데, 새파란 어린 놈들이라니요. 왕주인이 머리를 부여잡고서 이 뒤돌아 서려는데 말입니다. 네, 너희들 뭐야? 이 사람을 때리고 그냥 도망가려고? 뭔 소리야? 다들 또 뒤돌아 봤는데, 네, 금방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바로 이놈인데, 한 19세에서 20세로 돼 보이는 이놈은 이 몸에 걸치고 있는 옷부터가 이 예사롭지 않은 놈이었다는데, 겉에 걸쳐 입은 양복은 이미 찢겨져서 너덜너덜 했었는데 그 안에 입은 셔츠만 해도 이 한 마이 위에는 넘어 보이는 거였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이놈은 어느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겠는데, 아그야, 이런 데서 흐물넙적거리지 말고 집에 돌아가. 가서 이 엄마 품 안에서 공부나 열심히 더 해라. 왕주인은 이놈이 너무 어려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깡패 양아치 같은 놈들, 내 말이 안 들리니? 에? 이름을 대라고 이놈들아. 왜? 내가 나중에 찾아갈까봐 무섭니? 뭐? 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왕주인이라 하지만 요 어린 놈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막 달려가면서 그 벽에 기대고 있던 놈이 면상을 꽉 하고 날렸다는데, 하, 너네 에미 에비가 이렇게 가르치대. 내 그것들을 대신하여서 교육 좀 시켜주마. 이것도 콱콱콱 왕주인이 구두발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내 누구지 알고 싶다고? 오케이, 잘 들어둬래. 내 서판구역의 왕주인이다 이놈아. 내 딱 여기 이 자리에서 밤을 새며 마시고 있을 테니, 에? 너네 에비를 데리고 오든가 너네 에이미를 데리고 오든가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이놈아. 네, 왕주인이 오랜만에 사람을 죽어라 팼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많은 부하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위험이 서야죠. 깡패 큰형님이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야 어디 쓰겠습니까? 가끔씩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 밑에 것들이 고분고분하고 기어오르지 못하겠죠. 왜냐면 이는 어디 동네 축구 동아리도 아니고 시시각각 서로 짓밟고 올라가려는 강호였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왕주잉은 놈을 제대로 밟아주고 아주 당당하게 룸으로 돌아가서 이 술을 처마셔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쪽 세계에서 이러한 일은 매일마다 수십 차례씩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처맞은 놈들은 그제야 왕주잉이 이름을 알아보고 쫀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다음날 술이 다 깨고 이 맞은 놈들이 먼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왕주잉을 찾아와서는 사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시대 룰이었다는데 그러면 이 양小帅도 똑같았을까요? 小帅야 괜찮냐? 어? 곁에 어린 놈들도 다들 얻어 터졌지만 제일 먼저 이놈한테 기어가서는 이 챙겨주는 거였다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이놈이 웬만한 집 자식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는데 이어 다른 놈들한테 부축되어서 이 룸사롱 밖에 자신이 벤츠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 98년도에 19세 어린 놈이 벤츠란 아이고 아파 죽겠다.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어디 갔니? 이놈은 죽어라 얻어 터지느라고 핸드폰까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자 여기 내 걸로 먼저 해라. 너 부친한테 전화하려고 하는 거 맞지? 저것들을 어디 함 제대로 혼내줘봐라. 네, 그러면 이놈은 과연 어떤 집이 자식이었을까요? 그가 어디론가 전화를 띠띠띠띠 하고 건지 불과 반 시간 만에 이 룸사롱 앞에는 승합 참여대가 달려와서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저것들 뭐야? 저것들이 왜? 사장님! 그 달려온 승합차를 본 문지기 웨이터들이 이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 이 승합차들은 보통 승합차가 아니고 특수무장 경찰이 차대였으니 말입니다. 이는 보통 경찰들도 아니었고 이 전문 테러범들이나 중대범죄를 처리하는 군대인들. 그러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룸사롱 사장이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쟤는 왜 온 거지? 설마 아가씨들 잡으러 왔나? 아니 뭔 아가씨들을 잡으러 특수무장 경찰들이 출동하겠냐고요. 이놈들이 한바탕 휘젓고 가게 되면 그 가게는 거의 뭐 폐허가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르신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특수무장 경찰분들이 어떻게 이 누추한 가게로 저희 우리 쪽에 테러도 없는데요. 하지만 뒤에서 이 한 놈이 척 나서는 거였다는데 테러가 없어? 에? 없긴 왜 없어? 여기 선량한 시민들이 금방 저 안에서 얻어 터졌는데 아들아 잘 봐라 그 아까 때렸을 때 저놈 있었니? 이 처음 나서는 건 최고급 양복을 아래 위로 쫙 차려입은 나그네였었는데 딱 봐도 고층간 부티가 팍팍 나는 놈이었다는데 이놈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보고 아까 때린 데 저 사자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아버지 이놈들이 아닙니다. 나를 때린 놈은 왕주잉이라고 그 깡패 건달이 있습니다. 그제야 룸사롱 사장이 눈치챘다고 합니다. 왕주잉이 저 안에 있니? 나그네가 묻자 사장놈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깡패 건달들보다 이 공무원 놈들이 더 지독하고 끝이 없었으니 말이었죠. 다들 봤니? 들어가서 싹 다 잡아라! 이어 무장경찰들은 이놈이 뒤를 따라서 다짜고짜 룸사롱 안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왕주잉 측은 어떠했을까요? 야, 이 오랜만에 주먹을 좀 썼더니 오늘 컨디션 죽인다. 오늘 이 다들 끝까지 한 가는 거다. 왕주잉이 기분이 좋아서 이 아가씨를 끌어안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룸사롱이란 원래 이렇게 꽁꽁 밀폐된 공간인데 그 밖에서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안답니까? 하지만 이때 문이 쾅 하고 부서지더니 이 시꺼먼 방탄복을 입고 자동소총을 든 놈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다다다 다들 꼼짝 말라. 이 특수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글쎄 이 지붕에다 대고 따다당 하면 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오른손을 아가씨 브라자에다 넣고 이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던 왕주잉이 멍해졌다는데 아니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볼일 있으면 그냥 들어와서 얘기해도 되겠는데 자동소총까지 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왕주잉 일당 40여 명이 꼼짝달싹 못하고 모두 다 잡혔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는 그 경찰서 안에서 그냥 죽어라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가 대체 누구였었기에 뒷배경이 살아있던 왕주잉도 죽어라 얻어 터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왜냐면 이놈은 하얼빈 부시장 양더였으니 말입니다. 저번 이야기에서 너무 센 놈들이 많이 나와서 이 하얼빈 시장 같은 건 별로 안 세 보이죠. 하지만 그 왕주잉을 꼼짝달싹 못하게 이 아작을 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니까지 깡패 양아치가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때려? 너 잘 봐라. 내 아들 코가 부러지고 눈썹이 다 찢겨졌는데 저 잘생긴 얼굴을 이제 어떡할 거야? 유자!
양더는 이 왕주인을 아주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말채찍으로 짱짱짱짱 날려댔다고 합니다. 그러자 으아 으아 왕주인이 아파서 죽어라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그 말채찍이 사람 피부를 꽤 두고 들어가며 짱짱 해대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쪽은 이제 너무 해서 징그럽구나. 뒤집어라. 놈을 뒤집어서 내 또 뒤쪽을 피 터지게 해줘야겠다. 왕주인 이놈은 앞뒤를 그 말채찍에 피 터지게 얻어맞아서 그 뒤에는 이렇게도 눕지 못하고 또 저렇게도 눕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그만하십시오. 다 오해입니다. 예, 오해. 제가 어떻게 어르신이 귀한 아들인 걸 알고나 그랬겠습니까? 다 이 모르니까 그런 거죠. 네, 이 강호의 수많은 사건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내 큰형님이 누구누구이고 이 이마에다가 쓰고 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됐든 간에 어르신, 이 기분이 풀리기만 한다면 저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뭐? 얼마든지 다 된다고? 하차, 이러한 도도한 놈을 봤나? 그래, 500만 위엔이다. 너 내놓을 수 있겠니? 양더는 이깟 깡패 건달 놈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고 무시를 한 건데. 하지만 왕주인, 500만 위엔이요. 됩니다, 돼요. 아니, 이럽시다, 어르신. 500만 위엔이 아니라 저 1000만 위엔을 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좀 그만해주세요. 뭐야? 이 깡패 건달 놈들이 돈이 이렇게도 많았어? 하지만 가만히 있어보자. 이놈이 지금 내 앞에서 돈이 좀 있다고 너덜거리고 있는 거니? 에? 에? 이놈아? 그 왕주인이 더더욱 죽어라 얻어터졌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서팡의 왕주인이 잡혀 들어갔다는 소문은 제일 먼저 그의 와이프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아무리 올리 뛰고 내리 뛰어봐도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 왕주인이 멘즈가 서는 건 이 경찰 계통인데 아무리 흥룡강성 경찰청이라고 하지만 그 시장 앞에서는 말이 안 섰으니 말이었죠. 하여 돌고 돌다가 이 주위의 사람들이 한 가지 길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난강의 쪼웬나는 찾아가라고. 이거 하얼빈에서 그만한 멘즈가 서는 놈은 웬남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 흥룡강성 경찰청장도 안 먹히는 멘즈 쪼웬나한테는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